안녕하세요, 취미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8비트 총을 종이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종이 모양 도면을 그려보았어요. 자, 종이 모양 도면은 자세히 보기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면 그림 파일이 4개가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당 이제 A4용지 한 장이고요.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그 그림이 나오는데 그냥 그대로 인쇄를 합니다. 프린트 용지로 나오죠. 자, 이 용지는 일반 A4 용지가 아니라 백상지라고 일반 A4 용지보다 좀 더 두껍습니다. 자, 준비물은 송곳, 칼, 그리고 목공풀, 그리고 순간접착제가 있으면 좋아요. 자, 참고로 송곳하고 이제 순간접착제는 뭐 없어도 만드는데 뭐 무리는 없습니다. 있으면 편한데 없어도 만드는데 큰 상관이 없어요. 자, 송곳의 용도를 한번 볼게요. 자, 송곳으로 이렇게 살짝, 자, 송곳 끝으로 하면 안 되고요. 눕혀서 살짝 하면 이렇게 잘 접히거든요. 접어야 될 부분이 깔끔하게 이렇게 접힙니다. 자, 송곳이 없을 때는, 자, 칼날 말고, 자, 칼을 보시면, 칼날 말고, 칼등으로 똑같이 긁어주면 돼요. 이렇게 칼등으로. 너무 힘주면 또 칼처럼 잘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접히는 게 깔끔하게 잘 접혀요. 그러니까 송곳이 없으면 칼등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외곽선을 먼저 잘라줄 텐데요. 시간 줄이는 방법은 외곽선을 이렇게 자로 깔끔하게 잘라주되 같은 방향을 한 번에 잘라줍니다. 자, 하나하나 다 자로 이제 돼서 자르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자, 풀로 붙이는 부분은 어차피 안으로 숨겨질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까지 자로 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영상처럼 쓱쓱 그어주면 됩니다. 다 자르면 이렇게 뜯어내줍니다. 자, 그리고 이때 송곳이나 이제 칼등으로 접어야 되는 선을 그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접히거든요. 자, 모든 부분을 그어주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연결된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하나만 긋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긋지 마시고 이렇게 연결해서, 자, 같은 선상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연결해서 한 번에 찍 그어주시면 빨리 됩니다. 자, 다 됐다면 이렇게 가조립을 한번 해줄게요.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 가조립을 한번 해주면 이제 풀칠할 때 실수를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조립을 한번 해주면 손잡이 모양이 잘 나오는 걸 확인했네요. 자, 그리고 어떻게 붙이면 좋을지 구상을 합니다. 자, 순간접착제로 지금 붙이고 있는데, 자, 순간접착제는 순식간에 붙어요. 그래서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수정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손잡이만 순간접착제를 쓰고 나머지는 이제 목공풀을 쓸 거예요, 저는. 자, 목공풀의 장점은 일단 안전하고요. 그리고 천천히 마르는 대신에 그만큼 이제 수정이 용이해요. 자, 수정하기가 쉽습니다. 자, 붙여놓고 막 모양을 잡아줘도 될 정도로 목공풀은 그게 장점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느긋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마무리할 때 목공풀이 좋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간접착제는 딱 붙이면 바로 탁 붙어버려서, 자, 이런 마무리할 때는 확실히 목공풀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송곳이나 칼등으로 이제 긁어도 이제 찢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잘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뒤쪽에 이제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기 이제 방아쇠는 이렇게 좀 모양을 직접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자, 만드는 노하우는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요. 빨리 만드는 영상으로 참고만 하시고, 이제 멘트 없이 이제 영상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